자, 우리가 오늘 준비한 콘텐츠는 네. 거의 뭐 법정 같은 분위기예요. 오늘이요? 네. 예. 1번 재판은 피고 구글. 네. 2번 재판은 피고 카카오. 앤드 김범수님. 네. 아이고 참. 일단 뭐 재판 소개해 보죠. 네. 네. 구글은 뭐 잘못했다고 혼났습니까 오늘? 구글은 오늘은 사실은 뭐 공정거래위원회 특집인데 공정위가 이제 오늘 발표한 건 구글을 상대로 2,074억 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오늘 뉴스가 나왔는데 뭘 잘못했느냐? 이제 구글이 이제 안드로이드 OS를 가지고 있잖아요. 예. 스마트폰에 이제 많이 들어가니까 그럼 삼성전자 뭐 LG전자 뭐 이런 데랑 계약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그 과정에서 파편화 금지 계약이라는 걸 강제했다. 이게 이제 공정위의 주장입니다. 파편화 금지 계약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예. 영어로는 AFA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Anti-Fragmentation Agreement. 그러니까 Fragmentation이 막 파편화되는 거니까 예. 약구 옆으로 세지 마라.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안드로이드 OS가 원래 이제 오픈 소스라고 하잖아요. 예. 그거를 어떻게 만드는지 공개를 했어요. 음흠. 그럼 그걸 보고 나는 원래는 안드로이드 OS가 이렇게 생겼지만 좀 변형해서 난 이런 기능도 넣고 저런 기능도 넣고 좀 그걸 기반으로 한 좀 이렇게 응용 OS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런 걸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 포크 OS라고 하더라고요. 포크 있잖아요. 포크. 예, 예. 찝는 포크가 왜 가운데 줄기는 하나로 왔다가 끝은 여러 갈래로 갈라지니까 갈라진 OS다. 아, 그 포크 맞아요? 그 포크 맞습니다. 뭐 전통 내지는 돼지고기 뭐 이런 거 아니죠. 그거 아니고, 포크죠, 아니고 진짜 찍어먹는 포크. 그래서 예. 포크 OS라고 하는데 포크. 예. 이 포크 OS를 금지하도록 파편화 계약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제조한 회사는 우리라고 하고 계약한 회사는 포크 OS를 개발해서도 안 되고 예. 너희가 포크 OS를 너희가 만든 기기에 담아서도 안 된다. 이런 게 이제 파편화 금지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제 안드로이드 포크라는 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왼쪽에 있는 건 우리가 일반적인 이제 휴대폰에 나오는 예. 뭐 이렇게 생겼잖아요. 전화기 있고 이제 일반적인 기능의 이제 아이콘들이 됐는데 요걸 좀 변형하면 오른쪽처럼 네. 이제 포크 OS는 뭐 이렇게 비슷하긴 한데 이것저것 이렇게 좀 새롭게 좀 응용을 해서 만든 OS예요. 바탕 화면만 바꾼 것 같은데? 아니에요? 비슷해 보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거기다 뭐 기능도 추가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만든 예. 건데 예. 이런 거를 이제 할 수도 있잖아요. 네. 나는 우리의 특화된 뭐 OS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OS를 좀 특화시켜서 만들 수 있는데 이런 거 넣이 담으면 안 된다. 아, 바꿀 수 있게는 해놓고 바꿀 수 원래는 안드로이드 OS라는 게 오픈 소스니까 바꿀 수 있는데 그래서 바꿀 수 기능적으로 바꿀 수 있는데 바꾸면 안 된다. 누군가 열심히 개발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바꾸는 건 가능한데 삼성전자가 우리랑 놓이는 계약이 돼 있잖아. 그럼 이런 거 담으면 뭐 안 돼. 뭐 이렇게 못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실제로 그게 어떻게 강제 조항이 되냐면 예. 만약에 이걸 위반했다. 이 오픈소스로 만들어서 알아서 하면. 네. 파편화 금지 계약을 위반했다 하면 뭘 강제했냐면 플레이스토어 있잖아요. 네. 플레이스토어라는 게 뭐 삼성폰 같은 데 들어가면 그 앱도 다운받아야 되니까 플레이스토어 꼭 있어야 되잖아요. 예. 너희는 플레이스토어를 못하도록 할 거야. 이거는 안드로이드 OS를 아예 쓸 수 없도록 만드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죠. 이거 그걸 어떻게 사업을 하겠어요. 근데 굳이 왜 변형을 해요? 그냥 안드로이드 OS 그냥 오픈된 거 그대로 쓰라는 거죠? 구글의 얘기는. 그대로 쓰라 그대로 안드로이드 OS를 만을 쓰라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뭐 죄송합니다. 예를 들면 예. 아마존이다. 옛날에 실제 사례가 어떤 게 있었냐면 아마존이 자기들만의 이제 아마존 좀 특화된 스마트폰을 만들려고 아마존 폰, 네, 네, 파이어 OS라는 예. 걸 만들었어요. 예. 그것도 사실은 안드로이드 OS에 기반해서 아~ 그거를 변형해서 자기들한테 이제 하면은 사진만 찍으면 아마존 사이트로 바로 가서 앱서핑도 할 수 있고 막 이렇게 예. 여러 가지 자기들한테 특화된 OS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파이어 OS라는 걸 만들어서 처음에 예. LG전자랑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LG전자가 처음에 만들었을 때 뭐 킨들 파이어라는 태블릿을 원래 LG전자 개발하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구글이 와서 너희는 파편화 금지 조약 위반이야. 그럼 너희 금지 조약 위반이면 그때는 LG전자 스마트폰 만들 때였으니까 예. 2011년이니까 예. 그러면 너희는 안드로이드 구글 스토어, 플레이 스토어 빼든지 스마트폰에서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아마존이 아마존 폰을 만들려고. 네. 근데 아마존 폰이 좀 뭐 아마존답게 보이면 좋으니까 기존 파이어 OS라는 걸 만들었어요. 기존에 그 구글의 공개 소스를 이용해서 만들었고. 네. 근데 LG전자가 거기서 무슨 역할을 했는데? LG전자가 그걸 담은 태블릿 PC를 만들어주기로 했어요. 아, 폰은 아마존이 알아서 만들고 OS는 만들고 태블릿 PC, 태블릿 PC도 이제 모바일 기기니까 네네. 태블릿 PC를 같이 만들어주기로 했어요. 만들어줘라. 여기서 파이어 OS를 넣기로 했단 말이에요. 하청이네, 하청이었네요. 그렇죠. 예. 그런데 너희는 우리하고 계약이 포크 OS 팝치 금지. 너희가 만든 모든 제품에는 포크 OS를 넣으면 안 된다. 아마존은 했잖아요. 아마존은 그래서 별도의 회사랑 만든 거죠. 별도의 회사. 그럼 아마존이 만든 별도의 회사는 구글한테 안 혼났어요? 구글한테 안 혼났어요. 그때는 대만에 판타라는 아주 작은 업체랑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존이 휴대폰은 판타한테 시키고 네. 태블릿은 LG전자한테 시키고 네, 네. 야, 그 운영체계는 우리가 만든 거 해, 그걸로 해 했는데 구글이 그걸 보더니 야, 이거 우리 오리지널리티가 들어가 있네. 네. LG전자 너 이러면 안 돼. 네. 얘는 안 혼났어, 얘는? 아니 그러니까 해. 원래 LG전자 하기로 했는데 LG전자가 우리는 못하겠다고 손들어 버렸죠. 아, 그래서 그거를 대만의 판타라는 회사로 옮겨가서 그때 만들었거든요. 예. 킨들파이어라는 거 처음에. 이런 식으로 오니까 너희가 우리 것만 딱 써야지. 예. 이게 사실은 대외적으로는 오픈소스지만 너희가 우리랑 계약하면 다른 회사의 OS를 쓰면 안 된다. 업체가 구글 거를 아예 못하도록 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 강제 조항을 했는데 하나는 기기에 아예 담지, 그러니까 플레이 스토어를 못하게 하는 거고 네. 또 하나는 뭘 못하게 했냐면 OS 사전 접근권 사전 접근권을 막았어요. 네. 사전 접근권이 뭐냐면 이 안드로이드 OS가 계속 새로운 버전이 나올 거 아니에요. 있어요. 새로운 버전이 나오면 새로운 버전 나오기 전에 6개월 전에 미리 그 스마트폰 업체한테 보여줘요. 그래야 그걸 맞춰서 개발할 거 아니겠어요. 네. 네? 안 보여준다. 네, 안 보여준다. 그 말은 구글은 네. 하드웨어 업체는 네. 처음에 우리가 만든 거 그대로 갖다 쓰든가 네. 아니면 변형해서 쓰는 것만 담아서 하청을 하든가 네. 둘 중에 하나지. 그렇죠. 니들이 만드는 기계로는 우리 것도 쓰고 뭐 변형한 것도 그렇습니다. 쓰고 그러지는 말아라. 네. All or nothing 전략이요. 반드시 우리 것만 쓰든지 아니면 우리 걸 다 빼고 쟤네한테만 가든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는 전략이 파편화 금지 그렇게 계약이거든. 강요해서 구글이 얻는 건 뭐예요? 구글이 뭘 얻었냐면 원래 잘 생각해 보시면 2011년 10년도에 이제 막 스마트폰이 커지기 시작할 때 네. 옛날에는 안드로이드 OS가 1위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1위가 신미안이라고 해서 예. 삼성전자, 뭐 노키아, 파라소니 이렇게 만든 OS가 네. 1위였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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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2위 그때는 뭐 MS에서 만든 뭐 윈도우 OS도 있었고 삼성전자가 자체 개발한 뭐 바다 OS도 있었고 예. 여러 개의 OS가 막 경쟁하던 때였거든요. 예. 근데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면 그래도 구글이 제일 잘 되는 것 같고 구글에 예를 들면 유튜브도 해야 되고 뭐 그때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구글이랑 계약을 하려면 다른 네. 거랑은 하나도 안 되니까 사람들이 다 선택을 한 거죠. 삼성전자, LG전자가 그래도 구글을 놓칠 수는 없다. 그래서 아~ 구글로만 계약하고 나머지 OS를 다 죽이는 전략이 돼버린 거예요. 결과적으로. 아~ 그러니까 OS 전쟁을 해야 되니까. 그럼요. 네가 다른 OS랑 사귀는 거를 뭐라고 할 수는 없으나 네. 나랑 걔네랑 양다리 걸치는 건 안 돼.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지조가 있지. 나랑 하려면 나랑 하고. 그런 거예요. 누구랑 딴 OS 하려면 나랑 이제 못 보는 걸로 생각해라. 그래서 2011년만 해도 안드로이드 OS가 50%가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되느냐. 애플을 제외한 나머지 97.7%가 다 안드로이드 OS를 쓰니까 그래서. 아주 독점적인 구조가 생긴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구글의 전략은 자신의 알겠어요. 안드로이드 OS를 확장하기 위해서 이런 전략을 한 건데 이게 너무 과도하게 네. 제조업체를 압박한 거다. 그러니까 제조업체의 선택 권한 자체를 완전히 없앤 거고 이건 결과적으로 다른 OS들이 생길 수 있는 생태계 자체를 막은 거 아니냐. 예를 들면 네이버 쇼핑이 이거 팔려면 네이버 쇼핑에서만 팔든가 네. 아니면 딴 데서 알아서 팔든가 우리한테 오지 말든가. 그렇죠. 그런 거예요. 여기서도 팔면서 뭐 쿠팡에서도 팔아? 그건 안 돼. 그건 안 돼. 아를 한 거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과도한 전략이라고 본 거고 그래서 이번 판결이 공정위 판결이 이 미치는 영향이 사실 과징금보다 네. 시정 조치를 같이 내린 게 이게 중요한데 시정 조치가 어떤 조치가 내렸냐면 이 시정 명령 받은 걸
제조사한테 통지하고 네. 기존의 파편화 금지 계약을 수정하고 네. 그리고 그 내용을 공정위에 보고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대상이 어디까지 이게 중요한데 네. 이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만든 판결이잖아요. 내린 결정이잖아요. 네. 대상 누구한테까지 범위를 미치느냐. 1번 국내 본점을 둔 제조사가 만든 모든 기기와 유통 판매가 해당된다. 그러면 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에 삼성전자가 본사가 있잖아요. 네. 삼성전자가 전 세계에 스마트폰도 팔고 하잖아요. 삼성전자가 파는 모든 디바이스에 이런 파편화 금지 계약을 하면 안 된다. 구글은 네. 삼성전자가 뭘 다른 OS를 깐 제품을 만들더라도 만들더라도 구글은 삼성전자한테 불이익을, 뭐라고 하지 마라. 불이익을 주지 마라. 구글이 야 코리아 공정이 니네가 뭐냐 도대체? 니가 우리 부모야? 나는 미국 공정인 줄 알았는데 깜짝 놀랐네. 니네 뭐냐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 세계에 미치는 파급이 있는 그래서 명령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공정위가 하면 다른 나라가 다 동의해 줘야 된다고요? 다른 나라가 동의해 주는 건 아니지만 삼성전자에 대한 강제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불만이면 행정소송을 가야죠. 구글이 만약에 불만이다. 그럼 우리나라 법원에 행정소송을 가야 하지만 이걸 할 수 있고 그렇게 아니고 우리는 뭐 공정위의 의견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면 삼성전자의 모든 디바이스에 다 해당되는 거고 예를 들면 구글이 처음에 하려고 했던 그 Anti-Fragmentation Agreement 네. 이거를 하고 네. 자기가 깃발을 들고 만약 어떤 업체가 어기면 구글이 스스로 제재했을 거 아니었어요? 그랬을 수도 있죠. 그렇죠. 구글이 야 니네 그러면 플레이스토어에서 니네 앱이든 뭐든 삼성 들어가는 거 다 뺄 거야. 그러니까 안 되라는 제재가 있는데 네. 그 제재를 구글이 하면 우리나라 공정위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걸.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 구글이 알았어 코리아에서 장사 안 해. 예를 들면 삼성전자 LG전자 구글 다 빼. 뭘 하든. 그래도 하면, 그렇게 하면, 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삼성전자라는 그 디바이스의 점유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네. 삼성전자를 제외 이게 게다가 삼성전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국내 제품을 공급하는 해외 제조사도 다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뿐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보면 중국 폰도 팔고 예. 여러 가지 뭐 모토로라도 앞으로 판다고 하잖아요. 여러 가지 폰들도 국내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제조회사도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게 요즘 공정거래법 보면 우리나라 한 나라의 공정거래법의 판결이지만 네. 예. 그게 굉장히 글로벌하게 영향을 미치죠. M&A 반대하는 것도 똑같잖아요. 우리가 M&A로 반대해요. 미국에서 중국 회사를 사는 거를 M&A로 우리나라 공정위가 반대하면 우리나라끼리 하는데 너희 나라가 왜 난리냐. 근데 그럴 경우에 한국 공정위가 반대하면 우리는 한국에서 장사 안 할게. 안 할게. 하면 되는 하면 거죠.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되고. 유일한 선택지는 그렇게 하거나 행정소송을 하거나 하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범위를 국내에서 들어오는 제조된 스마트폰, 모바일 기기는 다 해당이 되는 거여서 또 국내 본사가 있는 삼성전자가 해당되는 기기는 다 해당이 것이다. 되는 거여서 굉장히 국제적인 오늘 외신에도 이게 굉장히 많이 나왔더라고요. 또, 우리나라 공정거래. 또 이제 IM 코리안 또 했겠네 또. 야 요즘 한국이 거의 구글 킬러야 거의. 굉장히 강하게. 거의 뭐 저스티스의 그 네이션인데.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게 잘 효과가 있으면 앞으로 구글 안드로이드 뭐 구글이 굉장히 편하고 뭐 좋습니다만 조금 이거를 변형한 약간 새로운 그런 OS들도 좀 숨통이 트이는 그런 것이다.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거는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이제 공정위한테 뭐라고 해서 해준 거예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죠? 그거는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조사한 걸 보니까 삼성전자와 LG전자를 중심으로 조사했더라고요. 다 했다. 네. 조용히 내가 보니 구글이 조용히 부를 것 같은데 야 삼성전자 잠깐 일로 와봐. 네. 네가 일렀냐? 삼성전자, LG전자 막 증언이 있어요. 우리가 일부러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증언이 있는데 우리가 일부러 그렇게 네가 안 아니고. 했으면 누가 했는지 나한테 보고해. 24시간 줄게. 우리가 안 하면은 구글이 플레이스토어 뺀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뭐 이렇게.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네. 우리나라의 그 항공권 있죠. 네. 항공권과 관련한 소비자 보호 규정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언제 한 것까지는 뭐 환불을 어떻게 해줘야 되고 네. 뭐 비행기 뭐 항공사 잘못으로 뭘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줘야 되고 이게 우리나라 소비자원에서 만든 룰이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외국계 항공사에는 미치지 않아요. 외국계 항공사가
야, 너 뭐냐? 뭐냐? 너 뭐냐 도대체? 어. 내가 이 장사 지금 50년째인데 네. 난 너 모르는데? 이제 이러면 야, 우리는 한국의 소비자원이고 이거는 우리는 공식 기관이야. 그러면 네. 하여튼 엄마한테 가. 그런 거거든요. 어. 그래서 아. 이거를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국제적인 분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지금 분위기는 약간 플랫폼 회사에 대한 이 독점에 대한 경각심이 국제적으로도 높아진 거여서 제가 보기에는 구글도 어느 정도는 좀 따르지 않을 수 없지 않을까? 트렌드는 그런 게 맞아요. 그렇죠? 네. 네. 트렌드는 그렇게 보이긴 해요. 뭔가가 이제 하나가 다 네트워크를 쥐고 흔드는 것에 대해서는 네. 다 네.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그렇습니다. 그런 건데 일종의 이거는 독점 납품이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백화점에다가 네. 제가 뭐 이런 옙 뭐 이런 거 춤따오 이거 넌 알코올링 맥주인데 이거 너네 롯데백화점이 한국에서 제일 좋다 하니 나 이거 납품하러 왔다. 그래서 이제 롯데백화점 입장에서는 아 이걸 납품시킬까 말까. 감사합니다. 저희도 해주세요. 이런 것도 있지만 루이비통이나 네, 구찌 네, 같은 거 네. 받아줄까? 이거 받아주려면 뭐 하나 빼야 되잖아요. 매대에서 애매하다는 느낄 경우엔 오케이 뭐 롯데만 납품하는 조건으로 그럼 할래?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조건을 다는 건 안 돼. 안 돼. 입에 올리지 마. 그런 조건은 이제 그런 거니까 그게 이제 영업의 일환인지 그 잘 모르겠네. 아니 근데 이제 그런 거죠. 사실은요. 오늘도 한 캔. 야 저희가 진짜 찡따오 엄청 광고해 주네요. 맛있습니까? 아, 넌 알코올릭 좋아하죠. 근데 이거는 이제 그런 거죠. 너무 그러니까 경쟁 제한적인 조치다. 그러니까 뭐 공정위가 당연한 얘기지만 그런 식으로 할 수는 있으나 그게 네. 너무 지배적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경쟁을 너무 제한하게 된다. 뭐 하는 게 이제 공정위의 판단이니까. 전체적인 흐름이니까. 근데 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제가 이걸 만들었어요. 네. 롯데한테 가서 납품하면서 내가 자발적으로. 할 수는 있죠. 나 롯데만 납품할게. 나 그럴 수는 있죠. 그 대신 좀 받아줘라. 우리 그 대신 좋은 매대 좀 해줘라. 라고 하는 게 마케팅 전략일 수 있잖아요. 그럴 수는 있죠. 근데 그럴 때 롯데가 야 그런 얘기 하지 마. 어디 가서 우리가 그런 얘기 했다고 하지 마. 네, 이제 네. 그렇게 되면 그건 자발적이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자발적인 게 괜찮다고 하면 야 삼성전자 네가 자발적으로 했다 그래. 제가 사실은요 불려가가지고 자발적으로 했다 그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재밌습니다. 하여튼 이 이슈는 보니까 이 이슈는 요즘 공정거래법이 굉장히 화두인데 재밌어. 예. 네. 재밌습니다. 저는 뭐 그런 네. 오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피고는 구글. 네. 약간 구글은 좀 억울할 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뭐 이건 분위기 타는 이슈니까. 네. 바람이 어떻게 부느냐에 따라서. 네. 두 번째 피고는 카카오. 김범수. 요즘 카카오가 참 힘든데. 네. 네. 최근에 이걸 제가 이제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것도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뭐 이제 카카오가 이런저런 이제 많이 시달리고 있는데 네. 공정거래위원회도 카카오로 겨냥했다. 최근에 이제 그런 기사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특히 제가 좀 관심 있게 본 기사가 카카오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K큐브 홀딩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네. 죄송합니다. 그 회사와 관련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 조사를 했다. 이런 기사가 있길래 이게 뭐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를 정말 아주 이잡듯이 잡고 있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왔는데 잘 보면 약간 생각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공정위가 하는 게 이게 심각한 건지 아닌 건지도 조금 애매모호해서 일단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를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뭐 많이들 아시겠습니다. 김범수 의장이 이제 카카오의 최대 주주잖아요. 그런데 예. 중간에 이제 K큐브 홀딩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는 김범수 의장이 100% 가지고 있는 예. 중간에 이제 빡 끼어 있는 회사죠. 예. 그래서 김범수 의장이 최대 주주고 K큐브 홀딩스가 이제 2대 주주고 카카오 지분을 또 갖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예. 지분율이 조금 바뀐 것 같은데 어쨌든 하여튼 뭐 그 정도로 돼 있어요. 김범수 의장을 빨간색으로 칠한 이유는 뭘까요? 모르겠습니다. 마음에 안 든다. 잘 보이라고. 마음에 안 든다는 뜻인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데 이제 언론 보도 내용이 뭐였냐면 이 K큐브 홀딩스라는 회사가 이제 중간에 끼어져 있는 회사인데 이 K큐브 홀딩스와 관련돼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공정위가 화가 나서 현장 조사라는 걸 했다는 건데 어떤 네. 거냐면 이게 공정거래위원회가 한 5월 달 들어가면 대기업들한테 지정 자료라는 걸 받습니다. 근데 예. 공정위가 매년 이 대기업은 어디까지가 계열사고 어디 숨겨진 계열사가 없는지 뭐 나쁜 짓을 하는지 그런 건 이제 현황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공정위가 검찰이 아니고 강제 수사권이 없으니까 예. 기업들한테 자발적으로 자료를 내라고 해요. 무슨 자료요? 그러니까 어떤 자료냐면 계열사 주식 현황, 무슨 채무 보증, 계열사끼리 채무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하여간 너네 그룹 전체의 모든 계열사의 네. 모든 것을 다 서류로 예, 서류 갖고 와봐. 뭐 그래서 친족들 주식 변동이 있는지 예, 뭐 예. 이런 것들을 자료를 다 내라고 그래요. 이제 그걸 보고 아 여기까지 이번에 올해 한 해 동안 계열사가 이렇게 추가됐고 얘네랑 얘네랑은 너무 일감을 몰아주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아, 게 파악하는 거예요. 얘네랑 얘네랑 같은 계열이었구나. 인 줄 알았네.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 걸 봐. 근데 이제 공정위가 우리도 모르니까 예. 자료를 내세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지정 자료라고 하는 건데 예, 예. 지정 자료를 성실하게 안 냈다. 는 게 이제 공정위 측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웃긴 게 뭐냐면 어떤 것들까지 들어가야 되냐면 예를 들어 제일 많이 빠지는 게 친인척들 주식 자료예요. 본인 기준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총수예요. 총수 총수다. 네. 본인 기준으로 6촌 배우자 기준으로 4촌까지 네. 다 주식 관련된 투자 관련 변동 현황을 내야 돼요. 근데 이 나 계열사 관련한 주식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근데 나 연락도 잘 안 되는 친척이 있는데 무조건 그것도 다 내야 되고 심지어 제가 물어보니까 제가 이제 얘기하면 대기업 총수면 예. 총수의 비서도 네가 주식 투자 뭐 했는지 또 다 보고 해라 이런 식으로 혈연 관계 없어도 없어도 굉장히 촘촘하게 주식 관계를 내야 되고 그러니까 사실은 빠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 빠지는 경우가 많으면 어떻게 되냐면 아 그래 뭐 실수로 했나 보다 하고 이제 경고하고 넘어가는데 예. 일반적으로는 경고가 안 나. 얘는 의도적으로 빼먹은 것 같아. 또 생각했을 때는 이제 현장 조사도 나가고 검찰 고발도 하고 이런 예. 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번에는 하여튼 이번에 K큐브 홀딩스와 관련돼서 뭔가 자료가 없다. 그거 생각해서 공정위가 현장에 출두했다는 건데 이 현장에 출두했다는 기사는 사실 거의 나온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 필요하면 자료 받으러 온 거니까 공정위가 그렇죠. 할 일 한 건데. 그렇죠. 무슨 검찰이 가서 막 박스 압수수색 나가서 박스 들고 하는 게 아니고 말씀드렸다시피 공정거래위원회는 압수수색이 뭐 강제 수사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 조용히 방문해서 자료가 없던데 네.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하고 물어보고 이제 자료를 받으러 가는 걸 텐데 예. 이 기사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사실 이례적인 일이에요. 아 이런 일을 공정위가 했다는 걸 공정위가 발표한 게 너무 이상하다. 발표한 건 아니죠. 발표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기사가 나왔는데. 발표 안 했으면 기사가 어떻게 나요? 누군가 얘기를 해줬겠죠. 안 했어. 공정위에서 누군가 우리는 현장 조사 나갔다는 걸 분명히. 이거 누군가 어디서 제일 먼저 보도했어요? 아, 제가 알기로는 연합뉴스에서 제일 먼저 나온 걸로 아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흘렸네 누군가가.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죠. 모르겠습니다. 뭐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기사가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현장 조사 같은 거는 밖에서 보기에도 잘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예. 이건 공정위 내부 분들만 알 수 있는 내용이고 아. 그래서 사실 이 지정 자료를 제대로 안 내는 건 굉장히 예. 비일비재하게 있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말씀드렸잖아요. 친인척 이런 거 이게 빠지는 걸 많이 빠지는 경우가 많죠. 워낙 방대한 자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예. 이것도 빠졌어요. 저것도 빠졌어요. 하고 그래서 고발까지 가는 이유가 예. 이거는 시정 조치로 공정위는 자료를 자발적으로 주지 않으면 자료 확보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고발까지 가는 거고 고발에 가서 예를 들면 법원에 갔다. 그럼 지금 김범수 의장도 그렇고 네이버에 이해진 그것도 되게 이상해요. 거기도 다 무혐의 났잖아요. 아니, 자발적으로 제출하지 않으면 공정위는 이게 맞는지 빠졌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 라면 빠진 건 어떻게 알았을까? 확인하기 힘들다. 확인하기 힘들다. 어? 아니 확인할까? 그래 자기 본인들 확인해 보니까 이게 악의가 안 맞네. 왜 다섯 장 와야 되는데 네 장만 왔어? 그렇죠. 라는 거고 공정위가 스스로도 다섯 장 와야 되는 걸 안다면 아니 김범수 하면 네, 그렇죠. 가족관계증명서 맞아. 있잖아요. 처가로 그럼 처가 이분의 가족관계증명서 떼고 네. 이런 것만 하면 왜 이분 건 안 왔지? 그러니까 빠진 걸 아는 거잖아요. 다 알고 있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럼 이게 이제 일종의 행정편인데 네. 굳이 여기서 따질 건 아니지만
그런 걸 내라고 하지 말고. 아, 예. 어, 본인들이 어차피 본인들 어차피 내도 본인들이 크로스체크 해야 되잖아. 확인하죠. 그러니 본인들이 이걸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꾸로 여기서 니네 빠뜨린 거 없니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 우리는 어디 관공서만 가면 뭐 등본 떼와라 뭐 떼와라 다 아니 본인들 현정망에 다 있는 걸 어쨌든 어쨌든 뭐 이 약간 자존심 같은 것 같고 보니까 아, 홍정 입장에서는 일단은, 우리가 자료를 내라고 일단은 내라 그래서 이게 사실은 법원에 가도 굉장히 이기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고의로 이걸 내가 안 줬다는 걸 입증해야지만 유죄가 되는 건데 네네. 그걸 내가 실수로 안 준 건지 고의로 안 준 건지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네. 대부분 무혐의 판결이 많이 나고 유죄로 가더라도 실제로는 어떤 경우가 많냐면 그냥 벌금 한 1억 2억 뭐 그 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실제로 정말 고의가 입증이 됐다 네. 하더라도 거의 집행유예 정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큰 타격이 있는 거치가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최근에 이제 카카오를 워낙 정치권을 비롯해서 각 정부 부처가 돌아가면서 이제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니까 공정거래위원회도 우리도 이런 걸 했다. 자료를 잘 안 낸 것 같다고 해서 이제 카카오에 대해서 뭔가 좀 군기를 잡건 손을 보건 하려고 하는데 추측하자면 네. 공정위는 뭐 좀 왜 이렇게 하는 게 없어? 지난번에는 누구 어디서 카카오를 뭐라고 그랬죠? 금융위에서 했죠. 금융위. 금융위에서 그 저 핀테크 회사들이 그렇죠. 뭐 하는 거 치고. 금융위는 일 잘하는데. 금융위는 이렇게 했는데 너희는 뭘 했냐? 그럼 우리는 현장 조사를 나갔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게 언론의 기사가 됐다. 뭐 그런 게 보이는데 어쨌든 야, 오늘은 리얼한 백브리핑인데 정말 근데 예. 어쨌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번에 나온 이 K큐브 홀딩스가 조금 이상한 부분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김범수 의장이 100% 갖고 있는 회사인데 또 여기 직원들이 다 자기 아들, 딸, 뭐 김범수 의장 동생 뭐 이렇게 예. 친인척들 중심으로 되어 있는 회사거든요. 예. 그래서 카카오에 지분이 있으니까 카카오가 배당을 여기 해요. 물론 카카오 배당 많이 하는 회사는 아니지만 예. 어쨌든 예를 들면 배당을 해. 그 돈으로 이 K큐브 홀딩스가 김범수 의장 가족들한테 월급을 주는 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 좀 뭔가 이렇게 뭐가 좀 이렇게 세금도 좀 이상하게 되어 있고 그건 문제 없는 것 같은데? 문제 없는 게 낫다. 네. 그 지분을 원래 갖고 있고. 네. 그 지분에 의해서 배당을 받고. 네. 회사에 들어오는 배당을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건. 네. 주식회사 LG, 뭐 주식회사 SK 모든 지주회사가 다 하는 일이잖아요. 네. 어쨌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너희가 직접 가질 수도 있는데 별로 하는 일이 없는 회사인데 이 회사에 원래 지주회사가 그런 거예요. 하는 일이 만들어서, 없죠. 네. 만들어서 뭐. 네. 가족들한테 다 이게 먹여 살리는 거냐. 그러니까 가족을 부양하는 게 마음에 안 든다. 마음에 안 든다. 가족을 부양하는 게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여쭤본 이유는 네. 딱히 뭐라고 시비 걸 게 없네요 이건 지금. 약간은 애매한데 어쨌든 뭐 그렇다 해서 이번에 이제 조사를 나간 거고 네. 오늘 보니까 상생안을 발표했더라고요 카카오에서 그 상생안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어쨌든 이 언급된 최근에 언급된 내용들이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표를 한번 띄워주셨네요. 골목상권 뭐 논란 이렇게 돼 있었는데 예. 최근에 무슨 꽃 간식 배달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뭐 샐러드 배달 중에 이런 거 있었는데 이거 다 골목상권 진출과 관련된 건 것 같아서 우리가 점진적으로 사업 철수하겠습니다. 이렇게 밝혔고 카카오티 이제 택시 서비스와 관련해서도 말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것도 스마트 호출이라고 해서 이거는 자기 가지고 있는 택시 회사한테만 먼저 주는 거 아니냐. 이 공정거래위원회 진정도 들어와서 조사가 진행 중이었던 건데 이것도 예. 이 기능 폐지하겠다. 또 뭐 택시기사들 프로 멤버십 요금이라고 해서 월 한 9만 9천 원씩 받는 거 있었거든요. 이거 돈 많이 내시면 우리가 좀 콜을 많이 드립니다. 뭐 이런 거였는데 네. 이것도 3만 9천 원으로 인하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K큐브 홀딩스도 네. 이게 뭐 어떤 게 있었냐면 K큐브 홀딩스가 작년에 원래는 뭐 스마트폰 아니 소프트웨어 무슨 뭐 제조 판매 뭐 이런 식으로 정관이 돼 있었던 회사였어요. 그런데 예, 예, 작년에 목적 그 회사의 목적에 금융 투자업을 넣었어요. 예. 근데 이제 웃긴다고 하긴 그렇습니다만
그럼 금융투자업 넣으면 너희가 금융회사를 지향하는 건데 금융회사가 카카오를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의결권을 행사하면 되겠느냐? 이상하다. 그래서 금산분리 위반 소지가 있는지 없는지 자료를 내라고 했다. 고 현재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네. 이것도 조금 이상하긴 하죠. 왜냐하면 정관에 사업 목적 넣었다고 해서 금융회사가 되는 건 아닌데 어쨌든 그래서 그게 조금 논란이 됐고 그래서 오늘 상생 안에 보면 이 K큐브 홀딩스와 대해서는 자기들이 개인회사 비슷하니까 우리 아들하고 그 자기 자녀들은 회사에서 나가는 걸로 하겠다. 네. 또 미래교육, 뭐 인재양성 이런 사회적 기업의 형식으로 조금 바꿔보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오늘 조금 포함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전반적으로 그냥 정치 이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하네요. 느낌은. 약간 왜냐하면 이게 지금 어떤 게 뭔가를 건드렸을까요? 카카오는? 카카오가 작년 이맘때만 하더라도 아 진짜 모범적인 회사라고 그러고 특히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노란색 포털은 네. 파란색 정당 쪽이고 네. 녹색 포털은 약간 빨간색 정당 쪽인 것 같다. 네. 그러면서 그래서 카카오 주가가 더 잘 올랐던 거 아니겠습니까? 꼭 그것 때문인지는 꼭 모르겠지만 그것 그런 아니겠으나. 얘기까지 있었는데 예. 예. 왜 그럴까요 좀? 글쎄요, 하여튼 제 뭐든 카카오 쪽 얘기는 네. 카카오 티 그 택시 서비스와 관련해서부터 좀 촉발되기 시작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예. 거기서부터 이제 조금 욕심을 알겠습니다. 조금 부렸다 뭐 이렇게 내부적으로는 평가를 하더라고요. 저희 그 혹시 뭐 약간 좀 시간 나거나 그러면 네. 우리 저희 둘이 나가서 그거 한번 해보죠. 뭐 스마트 호출 있잖아요. 네. 일반 택시, 그 카카오 계열 택시가 아닌 일반 택시와 카카오 계열 택시가 네, 네. 스마트 호출을 받을 때 네. 여기는 안 주고 여기만 주는 거 아니냐 그런 논란이 있었죠. 있을 수 예, 있죠. 예. 그거는 밖에 나와 계신 택시 기사님 두 분한테 저희가 지금부터 이 택시를 한 시간당 한 3만 원 드리고 잠깐 저희 가자는 대로 좀 가주세요. 네. 라고 해서 둘이 실험을 해봐서 둘이 딱 해가지고 같이 그 대신 움직이는 겁니다. 이렇게 한 후에 여기만 오는 거 없는지 확인해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한 시간 내내 없으면 안 하는 안 거고 안 하는 거니까 한 우리 덜째 올려서 한 6만 원만 받아가지고 그게 그때 무슨 제가 기사를 보니까 그런 식으로 설명이 돼 있더라고요. 제가 직접 해본 건 아닌데 이제 그 기사에 보면 스마트 호출 하잖아요. 네. 그러면 왜 자기네 택시 회사들한테 몰아줬다고 하는 게 콜이 뜨면 자기가 이렇게 운전하다가 응답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기사가. 예. 근데 그 기사 그 응답 시간이 너무 짧다는 거예요. 3초 뭐 9초 이렇게. 뜨면 누르려 그러면 이미 이분은 콜에 응답을 안 했습니다 하고 넘어가서 근데 그런 예를 들면 그 디테일한 시간에 응답을 얼마나 기다리느냐 뭐 이런 거를 회사에서 사실 조절할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그래서? 공개하라고 하는데 그 사실은 기업이 하는 걸 다 공개하라고 하는 것도 얼마나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의혹들은 계속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디 다른 방송에서 했다는데요? 아 그래요? 그거 실제로 실험을? 그런 실험 했다는데. 네. 그래서 저도 기사를 봤어요. 그 실험을 한 거를. 아무튼 저희가 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카카오 이야기인데 카카오가 공정위에 뭔가 레이더망에 들어왔다는 게 오늘 아침에 아주 크게 나온 기사였는데 네. 들여다 보니까 뭐. 오늘도 구글도 그렇고 약간씩 억울함은 있겠는데. 그렇죠. 알겠습니다. 뭐 이게 사실은 잘 따져 보면 항상 잘 따져 보면 약간 허무한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기사는 크게 나왔는데 막상 네. 잘 따져 보면 조금 허무한 오늘 뉴스들은 됐지 약간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네. 드네요. 잠시 후에 일당백 인터뷰로 이어지기 전에 백년화편 광고 잠깐 듣고 가시겠습니다.